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7년 최초 등록된 2018년형 차량이고요. 약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현재 조금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주요 골격 다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수리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영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스마트 센스 옵션이 추가된 차량으로 확인됩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보실 텐데요. 현재 이 차량 4쪽 타이어 모두 고급 미쉐린 타이어 장착된 차량으로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25mm로 약 80% 정도의 트레드 남아 있고요.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시면 현재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하부 바로 이어갈 텐데요. 먼저 왼쪽 뒷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현관장치 쪽 현재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부식 심하게 진행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도 보시면 이쪽도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마감 처리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쭉 이어서 바로 앞바퀴 보실 텐데요. 현재 이쪽은 조수석 쪽으로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아주 깔끔하게 잘 체결되어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현재 운전석 쪽도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앞바퀴는 더 남아있는데요. 6.75로 약 85에서 9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현대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요. 4쪽 타이어 모두 고급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현재 약 85% 이상의 신품에 해당하는 깨끗한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차량으로 훨씬 더 경제적인 주행생활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스캐닝 진단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쭉 보셨을 때 고장 코드 없음 확인되시고요.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쭉 둘러보셨을 때 아주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엔진오일 순서인데요. 현재 이 차량 전기 차량으로 엔진오일 디케이지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네요. 현재 이 차량 엔진룸 내부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5만 킬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아이오닉 차량 내부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제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동작되고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더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 있고요.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이 차량은 버튼식으로 변속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훨씬 더 편안한 주행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이 차량 전좌석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 앞좌석은 통풍 시트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과 옆쪽에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위로 쭉 올라오셔서 보시면 중앙 부분에 버튼 시동 잘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 바로 보겠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는 후측방 경고 모드와 앞에서 보셨듯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스마트 센스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옵션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내부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트 쪽 보시면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아주 깨끗한 모습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도어트림 쪽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자랑되고 있습니다. 자, 쭉 해서 대시보드 쪽 보시면 아주 깨끗한 거의 신차급에 해당하는 퀄리티 보여지고 있고요. 센터페셜 쪽도 군더더기 없이 말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핸들 쪽도 보시면 사용감 거의 없는 모습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 자랑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내부 상태 아주 깨끗한 A급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타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조용한 주행까지 같이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외부 쪽 보닛 상태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보시면 수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화이트 컬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 쭉 내려와서 보시면 깨지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보실 텐데요. 이제 보시면 사이드 쪽에만 스크래치 살짝 보여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전반적으로 둘러보셨을 때 아주 말끔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좌석도와 뒷좌석도 쪽 현재 돌팀이나 문콕 현상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시면 뒤쪽 테일램프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맑은 상태 잘 유지되고 있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현재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편 보실 텐데요. 이쪽은 현재 사이드 쪽에 한두 군데의 스크래치만 보입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와 앞좌석도 쪽에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현대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 센스 옵션 들어간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차량으로 훨씬 더 경제적인 주행생활 누려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